우리는 당황하거나 긴장되는 일이 있을 때 눈동자의 흔들림, 즉 동공지진을 겪는다. 동국대학교에서 동공지진을 일으킬 만한 스펙터클한 이야기들을 모았다. 동국대 사고뭉치들을 만나보는 시간. 동공지진. 날이 차가워진 11월 어느 날, 저기 이번 학기 세미나 수업에서 만난 후배 석인 씨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응? 선배! 야, 석인아. 뭐 하세요 여기서? 나 그냥 공강 시간이어가지고 시간 때우고 있었지. 넌 뭐 하냐? 저도 수업 끝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해서. 아, 네. 밥은 먹었냐? 저 밥 아직 안 먹었죠. 점심 드셨어요 선배? 안 드셨다고 하면 밥약 거로 볼까? 아니 나도 아직 안 먹었다고 하면 밥약 거야? 그러면 뭐? 밥약 한번 어떻게? 석인 씨는 밥약을 걸고 싶습니다. 동원 씨는 밥약을 받아주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어머니 생신 선물을 구입하는 데 돈을 다 써버린 동원 씨. 돈이 얼마 안 남아서 조조해야 합니다. 동원 씨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알뜰살뜰 돈 아끼기. 선배, 제가 진짜 이 근처에 회전초밥집이 맛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 가실래요? 그것보다 내가 맛있는 데 돈을 최대한 아껴야 되는 동원 씨는 야심차게 어디로 데려갑니다. 야, 이렇게 추울 때는 밖에서 먹는 라면만한 게 없어요. 야, 뭐 먹을래? 신라면? 불닭? 사리미사? 참깨랑? 난 참깨랑. 회전초밥보다 컵라면이 더 맛있다는 건가? 선배 취향이 특이하시네. 저는 간짬뽕 먹을래요. 그래, 야, 따라. 형이 사줄게. 가격은 3,200원. 3,200원으로 가격을 해결해 돈은 아꼈습니다. 아니, 그래도 컵라면만 사주시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럴 거면 그냥 밥이 오케이 하지 마시지. 대충 때우고 끝내자는 건가? 나 싫은가? 결과적으로 돈은 아꼈지만 후배의 호감도는 떨어져 실패. 밥 잘 사주는 예쁜 선배. 맛있는 밥을 사주는 동원 씨. 석인 씨가 상담을 해달라며 술을 마시자 하는데요. 2차 어때요? 제가 2차? 좀 상담할게요. 뭔 상담? 아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굳이 그걸 말로 하나? 그런 연애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사실 제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제 마음을 몰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알겠으니까 좀 그만. 아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예요? 38,000원. 다음 날 동원 씨는 해장 겸 장을 보려고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돈이 얼마 남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카드를 꽂는 동원 씨. 아니나 다를까 잔액 부족. 안 돼. 밥약에 너무 많은 돈을 써서 빈털터리가 된 동원 씨. 이 작전도 실패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동원 씨는 후배 석인 씨와 성공적인 밥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 선배 오늘 진짜 잘 먹었어요. 선배 다음에도 밥약 어때요? 아유 당연하지. 돈이 별로 없었던 동원 씨. 그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밥을 사줄 수 있었을까요? 상로원 1층에 있는 버거킹에서 와퍼랑 불고기를 1+1에 팔고 있는데 그게 6,900원이에요. 제가 볼 때 동원이는 밥약을 버거킹에서 해결한 것 같습니다. 정답은 바로 동원 씨가 속한 단과대 제휴 서비스를 잘 활용한 덕분입니다. 문과대에 속한 동원 씨. 문과대 제휴인 문버십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맛집은 블리스버거. 더블치즈버거와 베이컨치즈버거를 제휴 할인을 받아 총 18,000원에 해결해 총 2,000원을 아꼈습니다. 문과대 외에도 학교 주변 맛집과 제휴를 맺은 여러 단과대들이 가지고 있는 제휴 서비스. 활용하면 돈도 아끼는 동시에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충무로에는 가격과 맛이 좋은 맛집이 정말 많은데요. 저희 제작진이 뽑은 맛집 두 군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공지진은 여러분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